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서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1988년에 태어나신 무진년 용띠분들의 미리 보는 2023년 개묘년 신년 운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점사의 결과가 혹시라도 기대치와 다를지라도 담백하게 받아들일 것만 취해주시고 나머지는 버려주십시오. 이제 시작합니다. 자, 수택절 나왔고요. 두 번째 바뀌어서 술의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88년생 용띠분들은요, 23년도 다가오는 개묘년에 사업을 만약에 시작을 하시거나 또 나만의 장사를 시작을 하신다 그런다면 작은 것은 가능하세요. 작은 것은 괜찮은데 너무 큰 걸 바라신다거나 욕심을 좀 부리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줄여서 시작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구하고 계신 분들 또는 현재 다니고 있는 곳을 좀 옮겨야 되겠다 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도 다음 기회로 보류를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23년도는 이직하시기에 그다지 유리한 일은 아니다는 거죠. 또 현재 내 이름으로 된, 내 명의로 된 문서, 매매, 사무실을 내놓았다거나 또는 가게를 내놨다거나 현재 아파트를 내놨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소 좀 번잡스러운 과정은 많지만 실질적인 깔끔한 매매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러는 사람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실제 매매로는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운, 그리고 또 현재 있는 집이 계약 기간이 다 돼서 이사를 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이사는 괜찮아요. 그냥 이 평수에서 이 평수로 기존 평수대로 가시는 것은 괜찮은데 적은 평수에서 무리하게 여러 배 큰 집으로 내가 이동을 한다. 이것은 운이 따라주기가 좀 쉽지 않은 한 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결혼을 꿈꾸시는 분들, 또 현재 이미 곁에 있는 분들과 앞으로 좀 잘 지내고 싶은 상황,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결혼 자체가 좀 미뤄질 수도 있고 우리가 좀 떨어져서 지내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까 일자리 부분하고 이 부분이 약간 연결이 돼 있는데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먹고 살만해야 우리가 어떤 변화, 변동 같은 것도 좀 유리하게 갈 수가 있는데 특히 취직, 이거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가 직업적인 안정화가 있어야 아무래도 그 다음에 뭐 결혼을 하든지 뭔가 이어질 텐데 이 취직 부분에서도 내가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낮은 곳은 쉽게 거머쥘 수가 있지만 이러라고 내가 고생한 건 아니잖아 하는 것들, 원래 목표대로 잘 안 가지는 게 바로 23년도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장인 분들, 지금 직장에서는 자잘한 변동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내 회사에서 시스템이 바뀐다거나 내가 하는 일이 바뀐다거나 내가 원한 건 아닌데 자리가 좀 살짝 변화가 있어요. 부서가 이제 바뀌게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결혼이나 이제 연애사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좀 일이 많아요. 결혼식장이 잘 안 잡힌다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거의 뭐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 좀 심하게 싸웠어요. 근데 다시 또 상황 자체가 또 나아져가지고 그 결혼 자체가 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뭐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될 수가 있거든요. 연애사는 좀 다이나믹하죠. 그래서 연애에서 결혼으로 가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나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하더라. 싸우기도 하고 헤어졌다가 보지 말자 했다가 그 다시 또 만나게 되는, 그리고 기존에 이미 지금 결혼을 해서 수어 년 정도 서로가 한 집에 계신 분들, 이분들도 올해는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세요. 대화를 좀 많이 하시고 좀 수시로 좀 다툴 수가 있어요. 마음에서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용띠분들이. 그리고 또 관심이 높으시는 건강운 같은 경우에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내 건강을 개선시키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금연을 하겠다.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이게 틀린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고 주변에 많이 베푸시고 그러다 보면 이 건강운이 나아지실 것이고 올해 끌고 있던 송사, 재판 이런 것들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만두지 마시고 계속 하던 대로 밀고 나가십시오. 또 가까운 곳, 먼 곳, 내가 여행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올해는 좀 일에 대한 변화를 주고 싶은데 재충전하기 위해서 뭐 한 두 달 정도 어디서 가서 살다 올 거예요. 뭐 지방에 내려가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내가 좀 요양차 이렇게 좀 지내고 오겠다. 그다지 유리한 애는 아닙니다, 올해는. 되도록이면 짧은 여행으로 대체를 하시고 들어오는 복의 양이 크지 않은 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동을 하거나 함부로 내가 결정 지을 수 있는 해는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은 한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사업운, 직장운, 건강운, 애정운 이렇게 세 파트로 크게 나눠서 월별 흐름을 주역을 응용한 주역 타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그냥 보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방송 형태에서는 채팅창에 있는 달러 표시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방송 형태가 이제 끝나고 나서 녹화 방송 계속 돌아가고 있을 때 제목 아래에 땡스 버튼이 있어요. 그거 클릭하시면 제게 커피컵 정도로 후원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바로 사업은 직장으로 넘어갈게요. 우선 사업운과 직장운 양력 1월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뇌이라고 하는 괴가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또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주변에서 들어오는 도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제 성장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들어오는 돈, 수입, 지출 나쁘지 않아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 이제 1월달부터 펼칠 수가 있고 그리고 생각외로 본인과 뜻이 잘 맞는 외부 사람들과 자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1월달이 되겠습니다. 말조심을 조금 하실 필요는 있어요. 1월달에 이 산내가 이제 자랑하고 싶어서 외부에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마음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 하나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 말들, 주워 담기가 좀 어려운 감정 표현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띠가 바뀌는 2월달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2월달에는 뇌퇴킴이라고 하는 괴가 현재 지금 펼쳐져 있어요. 뇌는 천둥번개이고 퇴근 호수입니다. 귀매라는 것은 잠깐 좀 거리를 둬서 좋은 시기를 기다리라, 지금 현재를 지키라 이런 뜻도 있어요. 지출이 좀 예상이 되네요. 2월달에 나가는 돈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달입니다. 충분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점검을 끝내시고 그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셔야 되시고요. 단계별로 진행을 하셔야 손해가 없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가는 돈이 많은 한 달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럼 3월달 이제 산지밖에가 나왔네요. 아마 상반기에 첫 고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이 산지박은 가지고 있던 것이 지금 현재 괴의 모양대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해당이 되거든요. 산은 막히는 부분이고 지는 땅입니다. 현재 이제 와르르르 무너지고 있으니까 내가 어서 안전한 곳으로 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2월에 이어서 3월 달에도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개업을 좀 미루신다거나 이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아직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본인의 실력이 바탕이 되지 않았는데 무리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3월에도 나가는 돈이 꽤 많아요. 내가 필요해서 지출을 하게 된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든가 계속 본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어떤 고쳐지지 않는 늘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대상이니 그 돈을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 개선을 교통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또 대충대충 어떤 사람에게 일임을 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돈이 새어나가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거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믿는 사람에게 내가 뒤통수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4월 달로 넘어가서요. 4월은 천화동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아주 좋은 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몇 번 언론에서도 부각이 됐던 저희 주역계이기 때문에 아마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천하동인. 천은 하늘이고 화는 불입니다. 동인은 역시 이제 많은 무리들과 함께한다 이런 뜻인데 수입이 아주 좋은 달이에요. 4월 달에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한 달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외부와 협상을 맺을 때에도 내 의견보다는 주변 동업자나 같이 일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시면 손해 없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십시오. 자, 이제 5월 달입니다. 행사가 좀 많은 달이죠. 상반기에 그런데 두 번째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산택손이라고 하는 괴가 현재 나왔는데요. 자, 사업하시는 분들께는 금전만큼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돈의 흐름을 계속 꿰뚫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하나 배우는 게 이제 예비가 되어 있네요. 5월 달에. 손해를 보고 크게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돈이 그만큼 많이 나가요. 그래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되시고 혼자 못하시겠다.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월 초에는 좀 허덕허덕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월 하반기 가서는 조금 편해지고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벌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내 능력도 부족할 수 있지만 돈이 좀 부족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일, 익숙한 일, 그리고 웬만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고 무리하지 마시고 괜한 모험은 하지 마십시오. 직장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내가 지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그 사람에게 양보를 해서 좀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에게 보상으로 곧 조만간 돌아옵니다. 이제 6월달 보겠습니다. 아, 나를 숙이라고 하는 괴가 또 나와버렸네요. 이게 6월달 운이거든요. 지산겸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나를 허리 숙이고 겸손함을 유지해라. 겸손하게 대처해라.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6월달에도 다소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좀 더 잡으시면 이 부족함 가운데서도 길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리고 기초를 다지십시오. 실력을 쌓으셔야 되고 초조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지는 겁니다. 순서대로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밟아 나가시면 6월에는 큰 손해가 없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휴가철이 이렇게 돌아와 버렸습니다. 7월 달입니다. 뇌풍황이라고 하는 괴가 현재 지금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7월은 누군가 일을 대신해 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휴가철이니까 나가는 돈도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번 살펴보자면 뇌풍황 괴를 또 해석을 할 때 6월이나 5월에 비해서는 꽤 괜찮은 달이 될 수 있어요. 돈은 나가는 게 꽤 있겠지만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은 넉넉하다.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월에 이제 들어서야 쇼핑도 좀 하실 수가 있고 빚도 좀 갚을 수가 있고 하지만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한다거나 이동을 한다거나 또는 내가 어떤 매매권으로 현금화를 시키기에는 부족한 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것을 지키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투자에 이제 내가 좀 눈이 갈 수 있거든요. 1년 뒤, 2년 뒤에 내가 여기서 꼭 이득을 얻겠다 하는 일에 아마 투자를 하실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괜찮아요. 그러면 8월 달로 넘어가서 자, 8월은 실제 입추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가을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8월 달에는 사업하시는 분들께는 새로운 대상과 화합을 할 수 있고 또 순조로운 자기 발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이제 놓여집니다.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는 것이 이 8월 달의 팁이고요. 그리고 금전적인 흐름도 그다지 지금 풍족하지는 않아도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겠습니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내 능력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에게 호의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시고 그리고 그 친절에 대해서 보답을 하신다면 충분히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은 아주 순조로운 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드디어 또 익숙한 괴가 나왔습니다. 화천대유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 이것은 이제 9월 달로 넘어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괴입니다. 하늘 위에 두둥실 나의 태양이 떴고 나의 운이 솟아서 이제 떠 있는 상태입니다. 크게 내가 얻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금전적으로 그만큼 풍족합니다. 8월에 이어서 9월 달도 좋네요. 네, 내 주변 사람들의 일로 병원비라든가 목돈을 좀 지출해야 될 일이 생길 수는 있고요.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꽤 많은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결석을 다지시는 것이 괜찮고 외부에 뭐 해외로 뻗어나간다거나 어떤 무리한 투자를 하시기에는 그다지 유리한 부분은 아닙니다.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팀별로 의견을 모으시는 것이 이 9월 달에 오늘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팁이 되겠고요. 그 다음 가을의 마지막 달인 10월 달도 한번 살펴보자면 10월에는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괴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10월은 가을의 마지막 달입니다. 크게 지금 만들고 있고 그게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축 크게 쌓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8, 9, 10월 달 금전은 괜찮아요. 계속 연달아서 모으고 내가 노력하고 관리하고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뭔가를 상황을. 그래서 8, 9, 10월 달에는 어떤 무리한 이동은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금 내 커리어를 만들고 나의 사업을 다지는 기간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물러나는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하다가 접는다거나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팔아버린다거나 이런 것들 너무 빨리 하시면 안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서 가시는 방법이 유리하고요. 이제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달 보시게 된다면 또 하반기에 마지막 상황이 되실 것 같은데 고비가 간이산이라고 하는 괴가 현재 나왔어요. 산이 두 개, 이 간괴가 포개어져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음을 위해서 내가 잠깐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현금에 대한 곤란을 또 겪으실 수가 있고요. 의외로 쌓고 있는 과정인 바로 10월달 직후이기 때문에 현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 나에게 어떤 자산의 형태로, 문서의 형태로 풍요로움이 대신 채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멀티로 일을 벌이시기보다는 하나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가 이제 쓸데없는 곳에 낭비되는 것을 줄일 수가 있고요.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급상황, 응급상황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내 능력 발휘를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마지막으로 12월 달 이 부분은 택천쾌라고 하는 현재 괴가 나와 있네요. 택은 호수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하늘입니다. 자, 쾌괴라고 하죠. 택천쾌라고 하는데 우선 직장 다니시는 분들부터 우리가 오늘 보자면 이제 금전적으로 참 괜찮은 달이거든요. 12월 달이. 운도 강하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도 고려를 해주신다면 같이 모여서 같이 잘 되는 운이에요. 너무 돈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12월 달에는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기쁨으로 받아들일지 정신적으로 기쁜 것, 명예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신다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1년 동안 노력해 오셨던 것들도요. 이제 보상이 되는 게 12월 달의 운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들어오는 보너스나 급여라든가 사업에 대한 매출에 신경 쓰시기보다는 내 실력이 얼마만큼 지금 쌓였나, 나의 노하우가 얼마만큼 와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그만큼 발전한 대상으로 보고 있는가, 여기에 이제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 이제 바로 건강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월 달부터 건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입니다. 우선 지천태라는 괴가 먼저 나왔는데요. 몸은 대체적으로 건강한 편으로 1월 달 출발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식습관이라든가 게을러질 수 있는 생활을 좀 더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평화롭다라는 뜻으로 지금 이 괴에도 키워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양력 2월 달입니다. 우선 태풍대과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대과라는 것은 선을 넘었다. 좀 지나치다. 내가 욕심이 좀 지나치다. 지금 보시면 체할 것처럼 돌덩이가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일에 대한 무리 또는 내가 좀 더 애를 쓰면 내가 가장이니까 나 하나 희생하면 모두가 잘 되겠지. 이런 심정으로 너무 본인의 에너지를 무한정 뽑아 쓰시면 안 됩니다. 조화가 깨질 수가 있고 이런 깨진 밸런스 때문에 오래됐던 질환들이 치료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월달은 또 어떠하냐면요. 자,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3월은 봄이 들어서 이제 좀 더 따뜻해지는 상황인데요. 아마 전반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을 텐데 스트레스 또 어떤 두통 또는 입맛이 떨어진다거나 또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반적인 감기 같은 증상들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 이 3월달부터 시작이 돼서 이 병증 증상이 엉뚱한 곳으로 튈 수 있어요. 잠시 병증이 좀
의심이 되는 것들이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초반에 좀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다니고 있는 병원에 한번 의논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게 넘기지는 마시고요. 그러면 4월 달 이제 봄이 끝나가면서 기온이 높아져가는 상황이죠. 아, 이것은 뇌산소과라고 하는 갠데요. 기초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많이 피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지치고 예전에는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지치지 않았는데 먹는 것부터 해서 뭔가 좀 하나씩 하나씩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체질이 안 좋았나? 체력이 안 좋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체력을 좀 더 키우셔야 됩니다. 요가를 다니셔도 좋고 가볍게 운동을 좀 시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행사가 많은 5월 달도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5월 달은 택화역이라고 하는 기존의 이 상황을 좀 뒤집어야 되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혼자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고 또 그동안 계속 외면해왔던 것들이 알고 보니 심각한 병증 증상이라서 빨리 손을 대시는 것이 낫다라는 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링겔를 꽂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나가고 있는 그 직장을 잠깐 좀 쉬시고 내가 병치료를 급하게 좀 받으셔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6월달에는 상반기에 첫 번째 건강운의 고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화명이가 지금 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음식부터 하나하나 다 잡아야 되고 또 막 지금 눈을 감고 이제 이 여성분이 눈도 침침해질 수가 있고 되도록이면 건강 자체가 내가 예전만 같지 않다. 몸의 전반적인 모든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6월달에 닥칠 수 있습니다. 한창 6월달 이제 덥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떤 해물 요리를 드시러 가셨는데 본인만 식중독은 아닌데 막 어떤 트러블이 날 수 있어요. 두드러기 같은 것이 막 나올 수가 있고 장염에 시달릴 수도 있고 네, 진단을 받아보면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고 본인만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들어오는 7월 달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괴는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7월은 휴가철입니다. 우리 생각해봤을 때 7월에 크게 아플 일이 있을까? 겨우뚱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7월에 오히려 무리를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일을 대신해 준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하신다거나 또는 어떤 편두통 같은 것도 시달릴 수가 있고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8월 달도 한번 볼게요. 8월 달은 보시면 여성분 지금 포개어져 있죠. 서로 반대로 지금 누워 있어요. 이제 화택교라고 하는 괴입니다. 서로가 뜻이 다른 거예요. 서로가 손잡은 상황이 아니라 등을 돌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나 도저히 친해질 수 없는 대상이 있어서 8월 달에 상사일 수도 있고 또 정말 보기 좀 안 좋은 그런 사일 수도 있어요. 직장 관계도 될 수가 있고 본인이 애써서 모아놓은 돈을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 버리는 연인이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계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더 커 보이고요. 그 다음 9월달 자 풍화가인이라고 하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일들이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9월에는 아마 내부적으로 내가 믿고 있던 사람들로 인한 어떤 좀 이슈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우선 기초 체력 계속 만들어 두셔야 되시고요. 일을 무리하게 하신다거나 이 사람들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희생을 하게 되는 양상은 금물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드시는 것들 중에서는 독소가 좀 없는 거, 웬만하면 좀 순한 거, 생식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고 기름진 거 피하시고요. 특히 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0월달 보겠습니다. 자, 10월은 택지체라고 하는 괴가 현재 지금 나왔습니다. 크게 나쁜 건 없는데 크게 개인별로 다르긴 한데 이제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나의 건강운이 좀 더 상승이 생길 수가 있고요. 금전적으로는 나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데 병원비가 없다거나 이런 상황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달 살펴보자면 이제 마지막 고비일 수가 있는데 풍지관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건강한 게 아니라 좀 더 살펴봐야 된다. 좀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사항으로 보여지는 괴가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건강하긴 한데 위험수치에 있다거나 뭐 과체중 단계에 있다거나 혈당을 좀 더 관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다거나 이게 이제 11월 달의 상황입니다. 관리만 잘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12월 달이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는 수택절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혼자서
아마 좀 고민이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연꽃이 지금 이분 앞에 있고 뒤에는 큰 태극이 있어요. 아마 아끼고 먹는 것도 풍족하게 드시기보다는 좀 줄여서 드시는 것. 그러니까 뭐 포금 또는 폭식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 달이 아닐까. 11도 아무래도 행사나 모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제를 하라라는 의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크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막 병원에 장기적으로 알아눕거나 그거는 연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아까 연초에 2월달쯤에 이 괴가 나왔었거든요. 무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연초에 해결이 안 되시면 그게 터질 만한 게 1, 2, 3, 4, 5월달에 한번 터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월달에 나의 병증 증상이 좀 깊어질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관리가 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건강운까지 끝났으니까 애정운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양력 1월달부터 애정운을 살펴보자면 지금 제가 제 손에 이렇게 들려있는 괴는 수화기재라고 하는 괴예요. 남녀가 서로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났어요. 그런데 내가 바라던 이상형이 가능성이 이제 높죠. 1월달부터. 또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거의 합일이 되는 일치가 되는 또 오랫동안 만나왔던 상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분에게 지금처럼만 잘하시면 되는데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그럼 2월달로 가보겠습니다. 2월달도 괜찮은 괴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산합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서로 지금 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눈을 보시면 아름답습니다. 서로의 관계 자체가. 그러니까 서로 잘 보려고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선이든 고이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면 이 관계는 깨질 일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혹은 나 역시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만 신경 쓰신다면 2월달은 순조롭습니다. 그러면 3월달은요. 3월은 이제 봄이 완연한 상황인데 약간 주춤하는 운이에요. 왜냐면 활의서합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내가 뭔가 지금 고쳐야 되지 않나? 그 사람에게 뭐 잘못하고 있나? 이 관계가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가? 나만 좋아하는 건 아닌가? 계속 찾게 돼요. 어떤 상황에 대한 원인을. 왜냐하면 좀 마음이 복잡한 상황이고 3월달에는 그 사람이 나를 두고 바람을 필 수도 있어요. 지금 여자 혼자 있죠. 이 그림도 보시게 되면. 뭐 남자분이 제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여성분이 좀 많으셔서 제가 많은 대상을 가지고 그냥 비유 드리는 건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람 옆에 많은 이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나만 매달리는 것 같고 그 사람은 띄엄띄엄 연락이 오고 계속 이 관계가 괜찮은가 이렇게 자꾸 이제 의심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4월달 자 혼자서 멀리 지금 보고 있어요. 해가 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화산녀라고 하는 게입니다. 이게는 지금 석양이 지고 있고 다리 위에서 혼자 외롭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나는 좀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아마 변했던지 아니면 그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외국에 있을 수도 있고요. 한쪽이. 또는 나이 차이가 좀 꽤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격차가 좀 있습니다. 경제적인 차이일 수도 있고요. 주거지가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요. 계속 이 관계가 갈 수 있을까? 좀 불안해지는 상황입니다. 4월달에. 그러면 5월달에는 다소 반전이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보시면 아주 젊은 처녀가 화려한 지금 바구니를 들고 눈을 이렇게 옆으로 싹 흘기면서 뽐내고 있어요. 이 괴는 산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께.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분들께. 성격도 잘 맞고 어떤 음식과 이렇게 그 우리 식군갑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도 잘 맞고 놀러 다니는 것도 잘 맞아요. 관심사도 비슷해요. 근데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자랑할 만큼 나랑 잘 맞기는 한데 주변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스타일의 가족이 있다거나 종교가 다르다거나 뭔가 하나 지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월달에는 뭔가 하나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냥 연애를 즐기기에는 나쁘지 않다.
그게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게 6월 달쯤 가서야 아마 터지지 싶어요. 빨라도. 현재 이 터질 수 있는 문제가 천풍구라고 하는 괴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봐야 될 것은 못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내 감정만 중요하다고 그 사람에게 나를 세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상대방이 내가 다가가기에 좀 벅찬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닐 거야. 나만 사랑할 거야.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어. 다른 사람들이 막 어떤 정보를 모르다 줄 수도 있죠. 저분이 어디에 지금 다른 이성과 가고 있는 걸 내가 봤는데 너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 나는 안 보려고 했는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사람 곁에는 나밖에 없어. 내가 모를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못 보고 있는 모습을 자꾸 외면한다거나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쓸데없는 의리를 고집을 하고 있다거나 그것이 6월 달의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밸런스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7월 달도 보겠습니다. 7월이 이제 첫 번째 고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1년치 운 중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지화명이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땅 밑으로 나의 운이 지금 지는 거예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생겼어요. 비밀이 생겼어요. 그 사람과 떳떳하게 우리 만나고 있어요. 우리 이런 사이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 혼자서만 좋아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은 그림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분 앞에서. 연인으로서의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혹은 그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부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8월 달로 넘어가서는 다소 조금 심각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눌러야 되는데 이게는 수택자리라고 하는 괴입니다. 그 사람과 연애가 아름답게 막 펼쳐지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8월 달 돼서 소강 상태예요. 서로가 끝낼 수도 없고 만나긴 하는데 잘못하면 엎어져서 완전히 남남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근데 꾸준히 만난다. 내가 어느 한쪽이 찾는다면 나는 그냥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지 이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신다면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껍데기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자. 그럼 이제 9월 달로 넘어가서 선인장과 연꽃이 이렇게 상반되게 갈려져 있는 괴가 나와버렸습니다. 이것은 화택교라고 하는 괴입니다. 택은 호수이고 화는 태양이고요. 좀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7, 8월 달에 상황을 겪고 나서 만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치명적인 부분이 상대방에서 발견이 될 수도 있고 종교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격하게 반대를 한다거나 또는 내가 몰랐던 어떤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거나 내가 몰랐던 과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같은 가치관 안에 이해가 좀 어려운 상황. 사람들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9월 달에 이런 심한 격차 때문에 서로가 좀 시간을 갖게 된다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월 달 한번 보겠습니다. 가을의 끝달이기도 하고요. 화수미제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남녀가 지금 서로 부둥켜 안고 너무너무 깊은 사랑을 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 그 과정은 고생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그러나 서로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상황의 가능성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노력을 해서 극복해내겠다 이런 마음가짐일 가능성이 많고요. 10월 달에는 두 사람의 에너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달 보겠습니다. 아주 좀 격렬한 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천수송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지금 보시면 사과가 색깔이 다른 청사과와 붉은 사과, 홍사과가 반반씩 이렇게 나눠져서 쩌저쩌저 붙어있죠. 억지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상대방과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억지로 지금 그 사람이 나의 단점을 참아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먼저 내가 다가서지 않으면 이 금은 섞이기가 어렵습니다. 서로가 먼저 양보하시고 대화로 푸셔야 됩니다. 이제 12월 달로 가서 12월은 행사가 많죠. 눈도 내리고 또 크리스마스도 이제 끼어있는 달입니다. 택사남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자, 별이 하늘에 지금 두 개가 떠 있죠. 아주 열정적이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이분은 나의 영원한 짝이야 라는 상황으로 또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 운입니다. 이 12월 달에 현재 내 곁에 짝이 있다면 아주 이상적인 연애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연초에도 그렇고 연말도 그렇고 그나마 참 괜찮네요. 시작과 끝이 괜찮은데 이 다사다난한 과정들을 잘 극복만 하신다면 88년생 분들께는 근사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애정운에서도 기락에 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